아래 치워보라고요, 나머지. 중국에서 온 결혼 2주 여성 주정은 씨. 퇴동마을이 낳은 가위손 주정은 씨가 가는 곳엔 언제나 웃음꽃이 만발한다. 너무 잘해, 참말로, 그 함께. 복덩어리야, 우리 동네 꽃이요, 꽃. 아니,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진짜요, 진짜. 진짜 그대로 말한 거예요. 뭐예요? 버스는 매일 아침 9시 마을 어귀 정류장에 도착한다. 정은 씨는 오늘도 강진행 시외버스를 잡아타고 세상으로 나간다. 네, 많이 바빠요? 설마 말라요? 말해. 그녀가 종종 걸음으로 찾아간 곳은 강진 읍내의 작은 미용실. 그녀는 이곳의 직원이다. 사이가? 원장 밑에 스텝이라고는 정은 씨 하나뿐인 소규모 미용실이지만 그래도 한국살이 7년 만에 갖게 된 첫 직장이다. 뭐로 말할 거야, 언니? 중국어 언니 말할 거야. 뭐냐? 우리 신랑 후배 씨도 중국 한족이던데요. 아, 그래요? 네. 한족이에요. 제 지금 친정 갔어요. 아들하고. 중국에서 시집와 아이 낳고 살림만 하던 그녀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년 전이었다. 마침 미용 기술을 배우던 정은 씨가 머리하러 들렀던 이곳에서 궁금한 걸 이것저것 물었고 그녀의 눈썰미가 마음에 들었던 원장님이 스텝 제의를 했던 것이다. 파마 종아리 바르고 그다음에 풀고 염색 뭐 이런 것도 칠해야 되고 뭐 하는 거 뭐 파마도 말고 순 들어가는 거 다 해요. 언니 밥을 해요? 나왔어, 맞지? 아까 내가 주머니 하나 갔는데.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풀는 거 바닥 아니에요? 청소부터 머리말기까지 그녀의 역할은 전천후. 좀 그러네. 아직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일당 받는 아르바이트생이지만 그녀에겐 꿈이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원장님처럼 멋진 인류 미용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다. 겁나 잘해요. 눈썹이도 빠르고 분위기 딱 좋아지네. 아주 금방 습득해보고 잘 웃고 인사도 잘하고 흉볼 것이 없어. 주말에도 다른 사람들 많이 써봤는데 조금 써놓으면 그만둔다고 그러고 그랬다니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 발말은 딱 하면서 다 이렇게 풀기도 하고 꿈하는 재기가 없어서 좋아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느긋하게, 기분 좋게, 정은 씨는 천천히 목표를 향해 걸어갈 생각이다. 미용실 일만 해도 일주일이 빠듯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짬을 내 또 다른 공부를 한다. 결혼 2주 여성을 위한 재봉 수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다. 두루발을 위로 올릴 때는 미실 가세요 이러면 요거 딱 보시면 돼요. 이거 없으신 분 계세요? 혹시 이거 어디 갔어? 아까 내를 원했는데. 여기 사이에 이거 안 보여요? 없어 언니. 그죠 언니 진짜. 얘가 네, 여기서 아까 어디로 와요? 여기는요? 오늘은 그 첫 수업을 하는 날. 복잡한 전기 재봉 틀에 실 걸고 바늘 찾는 것도 일이다. 신기하다. 신기해.
2년 동안 미용을 배웠던 이곳에서 정은 씨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선생님, 네. 여기도. 네네. 이 바늘을 위로 볼게요. 바늘을 맨 위로. 아. 아, 이거 놔두고 바늘을 맨 위로 올려서 그렇지. 다르죠? 집에 있는 거 완전 틀려요. 네. 우리 거 있는 거 순로 바늘 해야 돼요. 여기 자동으로 키우니까 좋아요. 아, 이게 자동으로. 사실 수강생 중에서 배운 기술을 살려 취직까지 한 건 정은 씨가 처음이다. 됐다. 굉장히 밝아요.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줘요. 기분 좋게. 그리고 뭐 하는 거 되게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뭐 하다 보면 하는 거 보면 손재주도 굉장히 좋고요. 저희 미용 봉사할 때도 보면 제일 잘하세요. 지금 미용기술 자격증 지금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그 강진군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지금 계획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되면 정은 씨가 이제 기술을 좀 더 연마해서 국가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어요.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자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정은 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대신 그녀는 모든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냥 재미있게 살려고요. 뭐 집에서 있었는데 못하게요. 이렇게 배워도 나중에 다 쓸 수 있으니까. 일이 재밌고 배울 게 많아도 퇴근은 해 떨어지기 전에 하려고 노력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하루가 그녀를 기다린다. 엄마가 하얀 거 사지 마래. 얼마 땄어요? 밖에서야 멋진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지만 한국 농촌 총각에게 시집 온 이상 집에선 농부의 아내이고 농부의 며느리다. 남편은 퇴동마을에서 유일한 젊은 농사꾼이다. 젊은 농군 씨가 말라가는 농촌에서 늘 일이 많다. 요즘은 고추 수확철이라 특히 일손이 모자란다. 시어머니 역시 한평생 땅만 파고 살아온 농부의 아내이자 농부의 어머니다. 며느리 몇 년도에 보셨어요? 2008년도였는가 모르겠어요. 2008년도였을 거예요. 2008년에? 예. 그래갖고 결혼식은 5월 4일 날 했어. 아, 결혼식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이라. 막내 아들 결혼시킨 게 좋았지. 중국 며느리 들을 생각하셨어요? 나는 반대했지. 반대했어요? 예. 마음이 그렇게 얼마 안 믿기다. 처음에 왔는데 뭐 반찬이 맞아서 먹지를 안가. 저도 신간 놓고 나도 신간 놓고 그랬지. 입맛도 안 맞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 며느리와 어떻게 한 식구가 될지 어머니는 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그녀는 1년 만에 한국어를 완벽하게 소화해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 일하다가 누가 오면 깜짝 놀리면 오, 네, 그러면 내가 웃자면 그 소리가 언능 나와요. 그러면 어머니 뭐다 그러면 이 한국 사람이 다 그렇게 하냐가 그 말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전국적으로 안 가봐서 알겠냐. 전국적으로 안 돌아다녀봐서 모르지. 말 차리라. 그렇게 정은 씨는 걱정이 앞섰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 녹여놨다. 싹싹하고 명랑한 성격은 곧 울타리를 넘어 동네에 소문이 났다. 걱정거리였던 외국 며느리는 어느새 시어머니의 은근한 자랑거리가 됐다. 뭐 동네 양반들한테 연타 써라. 인사까지 받고. 우리 동네에서 저것이 꽃이지.
다 이삐라게 써라. 거울 안 하냐? 거울? 거울이 있어요. 거울 있어요? 큰 거울 없잖아. 오늘은 퇴동마을의 꽃 정은 씨가 동네 어른들에게 특급 서비스를 하는 날. 오랜만에 어머니 친구분들과 어른들에게 머리 염색을 해드리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친정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다. 부모님의 정이 항상 그리웠던 탓일까. 내 부모님, 남의 부모님 할 것 없이 어르신들에게는 남달리 마음이 쓰이는 정은 씨다. 오래간만에 걸어걸어 드리겠다. 내가 드리면은 그냥 혼자 드린 게 안 간디 안 간디. 이래기라 연풍장과 그러면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딱 붙어갖고 이상하겠네. 머리가 하나 까먹어도 머리가 딱 붙어갖고 며느리의 속사정을 다 아는 시어머니는 유난히 어르신들에게 잘하는 며느리가 예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그래도 아마 그렇게 하는구나. 이쁘게 좋게 해주라이. 네. 송이 엄마 덕분에 테레비도 나오고. 오늘 같은 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은근히 돌려 말하는 며느리 자랑이다. 그러니까 여기만 해. 뒤에도 별로 없어요. 양쪽에만. 우리 했으면 눈이 침침해진다 없다. 너무 잘해. 시어머니한테 식은 밥도 남으면 지가 먹고 시어머니는 따순 밥 주고. 그래.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참말로 그렇게 복덩어리 우리 동네 꽃이요. 꽃. 야, 애기들은 그렇게 이쁘게 자꾸 꼭 시간 맞춰서 어디 가도 꼭 애기들 올 시간 되면 옷 싸고 오고 갈 시간 되면 그렇게는 아끼다 정말. 너무 잘해. 한국말도 잘했어요? 네? 한국 뭐 말도 잘했다고? 응. 한국말도 그렇게 빨리 언능 잘합니다. 이런 사람 보면 지금도 더 나 인기라 아니야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사실은 그대로 말한 거예요. 왜요?